네, 오늘 아침 위성을 보면서 간단히 조항 설명? 곳곳에 저희 손님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그런대로 움직임이 좋아요.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선호 수치 손맛은 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의외였죠. 뭐 다섯 명 내지 10명이 가면 한두 명이 입지를 보는데 대부분 7, 8, 9 직급으로 붕어들이 선호 수식은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여기 저기서 또 특별히 잘 나오는 포인트는 또 개체수가 많은지 더 잘 나오네요. 네, 군이 읍내권을 기준으로 군이 위천과 또 저희 손님이 쌍계천과 남대천을 또 가시는 거예요. 봉양면에 있는 또 청호가든 라인도 있고 세보 라인도 있고 안실교와 봉황교 라인도 있고 치선리까지 갑니다. 저기 사곡 치선리에서 또 지금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 의상 읍을 지나 치선리 활동 고다 봉양면에서 금성면으로 가는 이게 남대천인가요? 헷갈린다. 남대천 쌍계천 라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주십니다. 쌍계천이구나. 쌍계천 라인에서 군데군데 주중에 활동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또 단촌에도 또 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단촌에 미천 뭐 조금밖에 안 나오니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뭐 그래도 몇 마리 나오니 하는 분도 계시네요. 네, 군위에 도착을 하면 군위 위천 강도 굉장히 많지만 의성을 거치면서 쌍계천 남대천도 있죠. 거기서 단촌에 미천도 있습니다. 일찍까지 저희 손님들이 분포되어서 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항이 수두룩 들어옵니다. 영주댐과 또 이마댐 소식도 오네요. 등등. 군위 위천은 대물나라 가게 인근에서 군위 읍내로 해서 삼명동까지 골고루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괜찮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배수기가 심할 때는 무조건 강으로 갑니다. 저수지 버리고 강으로 잠시 8월까지 가죠.